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시 국회의장과 선후배 동료원 여러분,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나가지 마시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자조와 한탄이 섞인 말이 돕니다. 내가 그때 제대로 알아봤으면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을 때 제대로 알아봤으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특검 합시다. 집권 후에도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집시다. 이럴 때 머뭇거리며 수차례 답을 못하고 꼬리를 감추던 윤석열 후보를 그때 알아봤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역사의 오점을 남을 일이 또 국회에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개명 특검법 거부권을 또 행사했고, 집권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똘똘 뭉쳐 또 폐기시켰습니다. 24번째입니다. 집권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4.19 혁명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권좌에서 끌려내려간 독재자 이승만이 12년 동안 45번을 했습니다. 거부권을. 이 시간, 이 기록, 이 지금의 모습대로 가면 아마 기록을 경신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기쁩니까? 그런 분들이 있군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이제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아침마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은 저녁 뉴스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 영부인 김건희가 이런저런 일에 다 관여했다는 기사를 보고 영상을 봐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도 대통령 용산령과 검찰 독재 정권은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도한 정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벌건 대낮에 300만 원짜리 명품병을 받고 주가 조작에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라는 의혹을 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면 윤석열 검찰 가만히 있겠습니까? 압수수색을 수백 번 했겠지요. 소환주사를 수십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조사도 안 씁니다. 수사도 안 씁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검찰에도 경고합니다. 수사권, 기소권은 당신들의 주머니 속 공깃돌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헌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입니다. 사적 남용,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수사, 이제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분을 받을 겁니다. 또다시 우리 국민들 사이에 군주민수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2016년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될 때 교수들이 뽑은 그의 사자성어였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임계점은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남은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반하면서 준속된 정당도 없습니다. 이제 저 이 말을 돌려주면서 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후보 시절 한 얘기입니다. 대통령 권력 그 5년 뭐가 대단하다고. 겁이 없어요. 제가 돌려드립니다. 2년 8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죄가를 따박따박 물어갈 것입니다. 경청해서 고맙습니다.